대한체육회TV 리포터 이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이 이뤄진다고 해서요. 저 이정현이 또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요, 3대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공원에서 치는 골프, 파크골프를 만나러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파크골프 만나러 가보시죠. 저는 오늘 파크골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충주호 파크골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는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파크골프 종목에 참가하기 위해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파크골프는 나무로 된 채를 이용해 합성수지나 나무로 만든 공을 쳐서 잔디 위 홀에 넣는 골프와 비슷한 종목인데요. 장비나 시간을 크게 구애받지 않고 주로 공원에서 하는 골프놀입니다. 이날 저는 협회장님께 파크골프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골프와 많이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파크골프. 저는 금세 파크골프의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는데요. 이런 거 다운 피니시. 여기서 이제 해가지고 뱅크 해가지고. 예, 이 파크라는 건 영어로다가 공원 아닙니까? 공원에서 일반 골프를 축소해가지고 치는 것이 바로 파크 골프고, 이 파크 골프장은 우리나라에 약 한 220개의 파크 골프장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우리 충주시의 파크 골프, 즉 충주호라랍니다. 충주호 파크 골프장은 전국에서 제일로 가는 그런 꼽히는 우리 충주호 파크 골프장입니다. 원래가 4인 1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라운딩을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일반 골프와 똑같습니다. 규정이라든가 룰이라든가 단 똑같습니다. 단 거리만 짧을 뿐입니다. 협회장님께서 알려준 대로 치니까 금방 칠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저 좀 잘 치나요? 이날 우리나라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비가 내렸지만 파크골프를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적실 수 없었는데요. 한 참가자는 파크골프를 치면서 부부관계까지 좋아졌다고 합니다. 친구나 친지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운동이요. 네. 그래서 소통하는 데 가장 훌륭한 운동이라는 파크골프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내분도 이제 함께 하고 싶어서 파크골프를 시작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내분 오셨습니까? 왔습니다. 계시나요? 몰라요. 소리 나는 건 처음에 레슨 할 때는 곧 이혼 직전이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수준이 세월이 가니까 수준이 올라가지고 아주 금슬이 좋습니다. 네. 이불 속에서도 레슨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부부 동반 대회에 나가면 뭐 1등 상금 자신 있으신가요? 나는 자신 있는데 집사람이 네. 조금 신뢰이 불러. 네. 네. 조금 부족합니다. 네. 파크 골프란 나에게 무엇인가? 제2의 인생입니다. 제가 어쨌든 여태까지는 이렇게 뭐 파크 골프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다리를 다치게 되면서 제가 배드민턴 선수였다가 이제 제2의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 찾다가 우연한 기회에 파크 골프를 만나게 됐고 파크 골프 채를 드는 순간부터 미쳤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파크에 미친 여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치는데 요즘은 3세대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젊은 분들도 많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3세대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같이 3세대 운동 그런 또 대회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3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파크 골프. 건강도, 재미도, 또 친구도 챙길 수 있는 홀인원 같은 파크 골프의 매력에 빠져보시죠.